시간, 자정을 넘어간 시간에도 사설들을 계속 내시고 계십니다. 팩트체크 분명히 하겠습니다. 탈법 기자 간담회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기자 간담회라는 것은 명백히 말씀드렸지만 청문회, 국회 청문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국회 청문회도 보지 못하는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렇게라도 스스로를 내보이겠다고 달려오신 분들입니다. 지금 기자님들 현장 질문도 마찬가지고요. 기사를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얘기 계속 하시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앞에 손 모으고 쓰셨던 기자님들이 언제 그런 불공평함을 이야기하셨는지,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야기하셨는지 지금 와서 이 형태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게 납득할 수 없습니다. 사실 공식 논평으로 하고 싶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좀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청문회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야말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정부 여당 의원이었습니다. 예, 이 자리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정부 여당 의원으로, 청문위원으로 함께했더라면은 후보자를 위해서 후보자가 할 수 없는 얘기들도 청문위원들인 우리가 교정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기자님들에게 그냥 필드를 맡겨놨습니다. 따져보십시오. 지금 뭐 방법적인 문제에 있어가지고 어떤 기자분들의 문제제기도 있곤 합니다. 많은 기자님들 지금도 쉬기 전에 10명이 넘는 기자분들이 질문을 하시겠다고 손을 드시고 계시는데 기자님들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부득이한 진행을 위한 과정이고요. 기자님들이 그만두자고 하시기 전까지는 그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질문의 기회를 제한당했다고 이야기하시는 건 말이 되지 않고요. 여기서 잠깐, 언제 공직 후보자가 이토록 무방비 상태로 모든 기자들의 질문을 가감없이 전달받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어떤 공직 후보자뿐만 아니라 어떤 공인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무제한 기자들 앞에 노출되어서 가감없이 스스로에게 이런 공간을 허락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최초의 초유의 상황입니다. 초유의 상황을 초래한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되짚어 보실 것을 언론인 여러분께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브리핑 룸에 가서 브리핑 하고 싶었는데요. 여기서 하십니다. 뭐 본의 아니게 들으신 기자분들 있으면 쓰셔도 좋고요. 그렇지만 정말 따끔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탈법 기자 간담회 그거 잘못한 거예요. 예, 다시 교정해 쓰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 시간 어서 오세요. 과자 좀 가져갈게. 네, 과자요. 저 어차피 지금 브리핑 중 아니니까 진행해도 되는 거죠. 전화는 척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화하시는 거예요? 전화하는 거예요. 예, 아까 기자 간담회 지켜보고 계셨는데요. 예, 잠깐만요. 예. 전화 끊. 예, 그렇죠. 급한 전화 아니시면 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과자 좀 줘. 왜 질의를 안 하셨어요? 냉정하게 후보자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예리한 질문을 통해서 언론 본연의 검증 기능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왜 질의 안 하셨어요? 왜 저한테 그래요? 과자 달라고. 이거 하시면 과자 드릴게요. 이거 하시면? 이거 하면 과자 준다고? 네. 두 개 드릴게요. 아니 왜 그래? 네티즌들이 기자분들 왜 나한테 그래? 질문하실 때 뒤에서 자꾸 이거 어디서 합니다? 민주당 우리 그러면? 민주당 쌤이에요. 아, 네. 웃음이 터지신다고 너무 재밌어 하시던데 너무 웃기잖아요. 어떤 게 부끄러워 죽겠어요. 제가 이거 드릴게요. 이거 드릴게요. 아니 나 이거 싫은데 다른 과자로 바꿔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다른 건 없어? 자 기자님 부끄러워서 예 부끄러워서 기자라는 게 오늘 부끄러워가지고 저 뒤에 가 있을게요. 다른 과자 좀 예. 과자를 찾아 하이에나처럼 헤매는 주진우 기자님 보셨는데요. 기자라는 게 부끄럽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냥 뭐 주진우 기자님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뭐 개인의 의견일 뿐입니다만 또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아까 저녁 무렵에 라디오 인터뷰를 하면서 그 말씀드렸어요. 조국 후보자를 당황스럽게 해달라고. 정말 그렇게 날카로운 질문들 사실상 62만 건이 넘는 오늘 저녁부로 또 거기에 상당한 숫자를 보탰을 것 같은데요. 그 시간이 넘는 기사를 양산하는 동안 숙지하시고 체득하시고 취재하셨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날카롭게 질의 계속 이어가 주시면 좋겠고요. 빤한 방식의 질문을 통해서 사실 국민이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게 후보자만이 아니라 언론도 마땅히 검증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정말 총리 후보자 이상 정말 대선 후보급 기사를 쏟아냈던 그간의 과정들이 입체화시켰던 내용들 남은 시간 이제 얼마나 남았을지 모릅니다. 기자분들이 그만하시자고 할 때까지 할 겁니다. 예, 조국 후보자님 너무 지치게 해드린다고 원망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본인의 의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역시도 지금 국회가 공전되는 마당에 대체할 수 있는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만 차선밖에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라도 국민 여러분께 모든 걸 보여드리고 싶다는 사실상 낮은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 지금도 이제 기자 간담회에서 드러난 의혹들이 해명된 부분에 기사 쓰시지 않고 기자 간담회 형식 또는 오만 이런 말을 하시는데요. 그 어떤 오만한 자가 이렇게 광야에 스스로 모방비 사태로 던져질 수 있겠습니까? 다시 표현한다면 굳이 그것을 선의에서 해석한다면 자신감이겠죠. 자신감 무너뜨려 주십시오. 정말 날카로운 질문으로 여기 계신 후보자님을 당황시키고 혹여 살피지 못한 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후보자님도 고생하시고 계시고 또 마음 졸이시면서 바라보시는 지지자분도 있으실 테고요. 또 나는 이런 의혹 좀 해명됐으면 좋겠다. 설명을 듣고 싶다 하고 정말 예리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구보다 청문회가 열리길 바랬던 더불어민주당과 그리고 누구보다 그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검증받기를 원했던 조국 후보자입니다. 오늘로 법정 시한이 이미 끝났습니다. 예. 이미 지금 현재 시간으로 43분 전에 법정 시한이 끝났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제안을 왜 받지 않았냐라고 다그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국회에는 권한이 없습니다. 협상을 하고 싶어도 읍소를 하고 청문회를 하자고 매달리고 싶어도 우리 국회에는 권한이 없습니다. 여당과 대통령이 달라야 한다라고 그토록 얘기하던 사람들이 왜 이제는 여당과 대통령이 함께 상의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럴 권한 우리에게 명백히 없습니다. 어제와 오늘 청문회 일정을 잡던 당시에 역시도 사실상 탈법은 기자간담회가 아니라 탈법적 청문 기일을 잡았던 겁니다. 그것 역시도 우리 여당에게는 수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잡혔던 거에 대해서 저는 법률가로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만은 두 번 다시 그와 같은 방식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법률을 이야기할 때는 법률을 검토하시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할 수 있는 시한은 조금 전 44분 전까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낭비하고 사실상 청문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자유한국당이 반성해야 될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심판관 입장인 척하면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지 않은 언론인 여러분께도 명백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탈법적 기자청문회는 없습니다. 기자청문회는 스스로 나서 기꺼이 이 공간에 여러분들의 질문에 달게 모든 것을 드러내겠다고 한 후보자의 겸손함만 있을 뿐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조금 공분이 되고요. 사실상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브리핑룸 내려가서 공식 논평하고 싶었지만 여러 기자분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또 이 자리에 열중하고 계신 기자분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여기서 말씀드린다는 점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모든 당직자분들 그리고 공보실 관계자 여러분들 우리 SimTV 관계자분들도 다르지 않은 마음입니다. 혹여 우리 진행을 맡으신 홍익표 수석님도 여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이제 기자분들의 충분한 질문을 듣기 위해서 이제 후보자님을 지치게 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기자님들 간의 형평성을 위해서 또 어떤 언론사의 기자님들을 서운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점만큼은 의심하지 말아주시고 모든 분들 서로 응원해 주시고요. 함께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분들께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정말 청문회장 국회 청문회장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전히 안타깝습니다. 네, 여러분도 고생 많으십니다.